자, 여기 전공구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자, 보시면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달라요. 근데 이거 착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. 자, 왼쪽에는 이 전공구는 천정에 들어가는 전공구고요. 보통 이제 리빙보드나 밤라이트 그런 전공구, 석고보드 이런 데 쓰는 전공구고요.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전공구는 이 벽체의 배관 라인을 점검할 수 있는 전공구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작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사이즈가 다 있어요. 그래서 기성으로 파는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작업 방법이 다릅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천정에 이제 각재에다가 이렇게 피스로 나사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, 요 부분에는 따로 이제 마감재를 석고보드나 합판이나 MDF나 리빙보드나 이런 재질, 밤라이트 재질로 해서 마감시는 자재고요. 여기는 이 자체가 마감이지만, 여기에 고정을 할때 이제 폼이나 아니면 사춤이나 이제 뭐 타일 마감, 미장 마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스테인리스지만 얘네도 철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녹이 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잘 아셨으면 좋겠고, 얘는 알루미늄입니다. 알루미늄. 그래서 가볍고 좀 강도는 좀 약해요. 그래서 이런 거잘 아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